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만들어서 이번 한 아버지에 대한 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싸이 아시죠? 강남스타일. 싸이의 곡 중에 아버지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가사가 동큼합니다. 제가 랩은 잘 못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40대 머리 모습 말도 안 했네. 평생 처자식 밖에서 청춘 걸고 새끼들 40대면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밀어도 뛰는 수도 없고 안에서 치고 올라와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러지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숨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약간 즐거워. 아버지 이제야 기다려요. 어찌 이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지 마요. 이제 나와 함께 하루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나 이 바르나 이 다르나 아빠보다 잘할 테니 학교에 학부사에 다른 아빠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돼.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의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다니고 돕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다가지가 있는 안사람이 되는 기다려. 외로워도 간다 여보이니라 아빠 출발한다. 아버지 이제야 기다려. 어찌 이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지 마요. 이제 나와 함께 하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네. 첫째는 사회로 둘째 넘은 계약으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네. 세월의 이상의 눈물이 보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에 나가요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기다려.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함께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효도하시는 5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